모카야 산책 갈까? 산책. 응? 모카 산책 갈까? 모카야 산책 가자고. 모카 산책 가자. 이리 와 산책 가자 빨리. 이리 와 산책 가게. 산책 가게. 산책 가자 그럼 어디 가요? 혹시 모카가 그 드물다는 산책 가기 싫어하는 강아지? 그런 개들이 있어요. 있기는 해요. 저기 있잖아. 잡았어. 도망가지 마. 가자, 모카야. 가자. 얼른 와. 얼른 와. 오라고. 오라고. 산책 가자고. 빨리 가자. 그러니까 보통 산책 가자 그런 강아지들이 좋아하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애가 나가는 거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 결국 안겨서 나왔네요. 시작이다 시작해. 이거 봐 떨기 시작하잖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우리 애기. 산책을 가면은 나가는 동시에 막 떨어요. 나가면 자체부터 막 떨기 시작하니까 얘가 맨 처음에 무서운가 아니면 추운가 엄청 떨면서 딱 내려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10분이고 20분이고 서 있는 거예요. 모카 이제 갈 거야. 모카 내려. 가자. 가자. 모카 가서 산책. 모카야 가자. 모카야 가자. 얼른 가자. 오래 가자. 가자. 모카야 가자. 모카야 간식. 모카 간식. 모카 간식. 응? 응. 어쭈. 간식. 아, 간식 더 먹어. 간식. 너 좋아하는 거 간식. 아 간식도 안 먹네요. 밖에서는 긴장하면은 식욕이 떨어져요. 아니야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모카야 가자. 모카야 가자. 끌려고 하면은 벌써 뻗댕기고 있어요 두 발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당겨갖고 질질 끌고도 갔었어요. 근데 너무 얘가 힘을 이제 힘이 있으니까 발이 까지죠. 까지고 이제 발톱이 좀 부러지고. 자꾸 그래서 당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야, 왜 그래? 응? 집에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맨날 이 틀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른 것도 보고 다른 강아지들도 보라고 자꾸 데리고 나가는 거.